그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좀, 동영상 조금 전에 보신 것 중에 뭐가 인상에 남는지 모르겠는데, 37년 전에 제가 저 무장 간첩선을 해상에서 객침을 시켰어요. 그런데 포를 한 발을 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발을 쐈는데 첫 발에 이제 간첩선이 4km 떨어져 있는 간첩선이 도망가다 맞았는데, 기적이죠. 기적이라고 안할수 없는 게, 간첩선이 50나트로 도망을 가고, 제가 탄 배는, 40나트. 40나트를 기동한 게 상대 속력이 90나트면은, 육상 속력으로 하면은 한 150km쯤 됩니다. 150km의 상대 속력을 가지고, 4km에 떨어져 있는 파도치는 바다에, 간첩선 크기가 여기서 요 정도 될까요? 조그만 간첩선을 맞춘 거죠. 이게 그거는 지금 생각해도 솔직히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것도 미사일도 아니고 함포를 가지고 객침시킨 건데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37년 전에 그 사격 통제 체계 자체가 완전 자동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실감 날 텐데 우리나라 지금 컴퓨터가 지금 애플 컴퓨터가 처음 세계에 놓은 게 아마 85년 정도 되죠. 예? 근데 컴퓨터가 우리가 개인용 컴퓨터가 상용화되기 전에 80년 12월에 제가 완전히 컴퓨터라이즈 된그 무기체계를 가지고 개집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군함은 완전 첨단 군함인데 사격 통제 자체가 레이더에서 접촉한 표적을 추적 레이더로 다시 정밀하게 추적한 상태에서 그거를 함포를 바로 연결시킵니다. 연결시키면 모든 사격 문제 해결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파도가 치면 배가 이렇게 기울지 않습니까? 앞뒤로 좌우로 이게 전부 보상이 되어 들어갑니다. 컴퓨터로. 그다음에 적함이 움직이는 걸 전부 다 자동으로 추적되면서 포가 추적 레이더에서 추적하는 그대로 포가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포대 안에 사람이 있느냐? 한 명도 없어요. 완전 무인화된. 그러니까 그 포를 장전하고 발사하는 이게 모든 게 실내에서 컴퓨터를 보고 사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사율까지. 근데 1분에 76mm 한 포가 85발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격 버튼을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은 1분에 85발의 발사율로 발사가 되는 거죠. 자동으로. 그리고 포탄이 날아가니 모든 것이 자동으로 보상이 돼가지고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배가 기울면은 그 사격 문제는 그리고 오른쪽으로 5도가 기울었다면 반대평형으로 5도가 보상이 돼서 컴퓨터에서 수정이 돼가 포탄에 사격명이 입력이 돼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7발을 제가 쐈는데요. 나머지 6발은 날아가고 있었고 초속 925m로 이제 포탄의 속도가 925m로 날아가는데 그냥 4km 이상 떨어져 있으니까 결국은 한 6발은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간접선이 포탄이 맞아가지고 하염이 200m 이상으로 치솟았단 말이죠. 그걸 보고 사격 중지한 거죠. 그러니까 첫 발에 이제 맞췄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37년 전에 우리 해군이 그 정도 첨단 무기체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의 사격 통제 컴퓨터가요. 요즘 우리 스마트폰 하면 이거 터치 스크린이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터치 스크린으로 막, 전부 다뭐 앱도 클릭하고 검색하고 다 하는데, 컴퓨터 화면 자체가 터치 스크린이었다니까요? 제가 탄그 PGM에 유도탄 불과 한 300톤도 안 되는 조그만 군함에 그 사격 통제 체계 자체가, 물론 그 미국산 전투 체계예요. 근데 컴퓨터 화면을 가지고 이렇게 건, 어사인, 뭐 웹본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레이더에서 잡은 표적 정보가 하고 저 함포하고 같이 일치시키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실감이 나십니까? 터치 스크린 아시죠? 우리 요즘 대부분 컴퓨터가 그렇게 많이 돼요.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태블릿 PC 이런 거 전부 손가락 가지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논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마트폰 지금 우리가 이제 대중화된 게 뭐 불과 한 5년밖에 안 되는데, 실제 또 컴퓨터 놓은 게 상용화된 게 뭐 85년경 정도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80년대에 우리 무기체계를 그런 첨단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해군이. 근데 37년이 지난 지금은 어느 정도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지삼 같은데 그 전투체계는요, 1000km 이상 떨어진 표적을 1000개를 자동으로 추적합니다. 1000개, 그러니까 제가 탄 37년 전에 탔던 무장감전성 격침시킨 그 사격 통제 체계는 표적 몇 개를 못 잡아요. 그런데 지금은 1000km 이상 된 표적을 1000개 이상을 자동 추적해서, 그 다음에 이지스함에 있는 그 수직으로 참 뭐 저 미사일 꽂혀 있죠. 그 미사일을 지정을 하면 그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 표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 그 쏘지 않습니까? 그 ICBM을 쏜다, 뭐 하여튼 하면은 전부 어디서 발견하죠? 해군 이지스함에서 탐지합니다, 그걸. 제일 먼저 탐지할, 그건 유일한, 그리고 심지어 몇 년 전에는 저 서해 쪽으로 떨어졌죠? 남해로, 남쪽으로 쏘았는데, 그게 서해에 떨어졌어요. 그거를 해상에 떨어질 때까지 추적해가지고, 떨어진 거를 해군 저, 구조함에 가서 그 수중에 있는 걸 건져냈잖아요. 그 다 보도된 거 아시죠?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그런데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트루스. 지금 대한민국이든 북한이든 남북한의 공통적인 문제는요, 이 트루스가 주 화두입니다. 이게 이제 본질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북한은 뭐죠? 거짓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리더십 자체가 거짓으로 행성된 그 리더십이에요. 그냥 우상화 리더십이에요. 우리가 그냥 특도 없는 그냥 신격화 해가지고 3대 세습으로 이래가지고 독재 체제를 지금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을 속여서 그 지금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의 기본 속성이 그겁니다. 거짓입니다. 거짓. 거짓에 바탕한 정권이란 말이에요. 그럼 대한민국 어떻느냐? 대한민국은 정권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데, 이게 전체적인 문화라고 할까요? 국민성이라고 할까? 이게 굉장히 거짓이 바탕한 게 굉장히 많아요. 작년에 여러분 아시는 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겠지만은, 일본의 어떤 경제지에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이게 저, 사기, 뭐, 위정, 또는 무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남을 간 게 거짓말로 해서, 남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행위. 이래가지고, 정확하게 유죄. 그것만,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보다 66배가 많답니다. 66배가. 근데 인구 비례를 적용하면 165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 한 사람이 거짓말 할 때, 대한민국 사람은 165명이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 미국 같은데 어떠냐? 일본은 그렇죠. 미국 같은데 매년 그 조사를 합니다. 가장 그 국민들이 존경을 받는 집단 또 뭐 이런 조사를 하는데 부동의 1위 집단이 미국에는 저 장성 집단입니다. 장군들 집단. 장군 제독. 해군은 제독이라고 그러고 육군, 공군, 해군은 그 장군이라고 그러잖아요. 별단 사람들을. 그게 군에서 고위직에 최고로 이제 올라간 사람들이라고 집단을 볼 수 있는데, 국민들이 제일 존경하는 집단이 그렇게 노는 거예요. 왜 그런 노느냐?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정직입니다, 정직. 가장 정직한 집단이 미국에서는 장성 집단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저도 저 미국 국방대학원에 대령 때 유학을 가서 이런 공부를 했는데, 같이 생활하면 느끼는 게요, 거짓말을 한다는 게 용납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사회 지도층 있는 사람, 뭐 정치가든 뭐 있지 않습니까? 뭐 거짓말 하면 그 끝입니다. 그 생명이 끝이에요. 즉 거짓말이 드러나는 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그냥 그 생명이 정치 생명이든 뭐든. 그리고 리더십 자체가 행성 그 발휘될 수 없어요. 기업이든 군부대든 어느 조직이든 거짓말하는 그 리더는 용납을 안 합니다. 선진국은. 근데 대한민국 어떻느냐? 다반사로 그게 용납이 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라니까요.
이게 우리나라 굉장히 어지러 나는 문제를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한이 없어요. 이게 남아처럼 얽혀가지고 뭐부터 풀어야 될지. 근데 문제가 복잡하면은 계속해서 본질을 봐야 되거든요. 대한민국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거짓입니다. 거짓.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죠. 이걸 바로잡지 않고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저 본론을 오늘 주제로 이제 좀 가까이 가겠는데요. 북한군이 지금 오늘 강의 주제가 북핵 위기의 본질과 뭐 트루스 프로젝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핵 위기가 왜 생겼는가 이런 보셔야 됩니다. 아까만 제가 37년 전에 제가 탔던 군함이 실제 그 전투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이 지금 말이죠. 몇 년이 지나서 제1연평해전이 99년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80년도 그런 일이고 19년 한 20년 가까이 지나서 제1연평해전이 서해에서 벌어졌습니다. 다 아시죠? 그다음에 제2연평해전이 있었고 그런데 제1연평해전에 해가지고 6.25 전쟁 후에 처음으로 남북 간에 군사적으로 정규전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정규. 그게 대부분은 뭐죠? 북한 비정규전 세력이 소위 간첩 또는 공비, 공작원들이 막 침투를 했단 말이에요. 해상, 주로 해상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간첩선 타고, 아까 간첩선. 그게 뭐 울진 3치 무장 공비 사건, 그 다음에 청와대 114 때문에 이런 전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실제 정규군끼리 정식으로 전투 부른 게 제1연평해전이 처음입니다. 근데 전투를 해보니까 북한이 완전히 개피를 봤어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게임이. 이거는 아주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99년 6월 15일 날 제1연평해전이 끝나고 다음 날 김정일이가 당시 평양 주재 중국 대상을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느냐? 이거는 전혀 보도가 안 된 거예요. 중국 대상을 만나가지고 김정일이가 남조선하고 이번에 정규적으로 이게 6.25 전쟁 끝나고 이렇게 한 붙었다. 전투를 해보니까 게임이 안 되더라. 게임이 안 되더라. 이걸 도저히 재래식 전쟁이 지금 안 된다. 그러니까 좀 도와줘라. 군함도 좀 주고 말이야. 이렇게.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말은 김정일이가 재래식 군사력으로는 이미 꽤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자인한 겁니다. 왜냐면요. 북한 해군에 우리가 저 막 그 TV 막 놓지 않습니까? 뉴스 보면 막 위협적인데 전부 수동입니다. 수동. 37년 전에 제가 탔던 데는 완전 자동이라 그랬죠. 76mm 한포 안에 일본에 85발의 포탄이 쏘는 한포 안에 사람이 딱 그 작동만 시켜놓고 안 들어갑니다. 모든 게 자동으로 장전이 되고 발사된단 말이에요. 북한이 76mm 한포 같은 게 없어요. 자동화된 포가 전혀 단 한 문도 없어요. 뭐냐? 육상에 쓰는 그 포 있죠? 포를 갖다가 분함 위에 용접해라 붙인 거란 말이에요. 용접을 해가요. 그래가지고 그 포를 쓰려면 어떡합니까? 왼쪽으로 돌리는 사람은 고각수, 선해수, 뭐 장전수 해가지고 수십 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포대 하나 안에. 우리는 한 명도 안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76mm 포라 치면 북한에는 그 한 20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전부 수동으로 해야 돼요. 수동으로. 그게 됩니까? 파도 치죠? 기동하죠? 막 흔들리죠? 이거 어떻게 정확하게 조정이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포탄이 그렇게 1분에 85를 이만한 포를 쏠 수가 없어요. 그 막 가열이 생기고 냉각기 이런 전혀 시스템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분에 한 발을 쏘기도 힘들어요. 우리는 85불이 정밀하게 미사일처럼 날아가는데 사람이 포탄을 낑낑 해가지고 장전을 해서 초전을 해서 파도를 치는데 이게 맞습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이거 완전히 절감한 겁니다. 큰일 났다. 자, 이게 왜 제가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저 동영상하고 연계돼서 제가 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좀 실감 나도록 북한군의 실제
실상은요, 너무 이게 거짓으로 부풀리진 게 많아요. 아까 거짓 이야기 자꾸 노는데, 전부 거짓, 우리나라 언론도 좀,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군도 나는 저, 일단은 책임이 있다고 봐요. 예, 군에, 뭐, 어차피 해군은 막 해군 위주로 막 그 전력정화하고 싶고, 육군은 육군대로 막 하고 싶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공군은 공군. 이 군에 어떻게 보면 선의의 경쟁이고, 나쁘게 보면 자군 이기주의예요. 그러니까 계속 군사력을, 상대편 군사력을 위협을 자꾸 올리고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다 해야 국민들이 좀 예산도 더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식이 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그런, 어느 나라나 그런 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거는 정확하게 봐야 돼요. 제가,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북한군 군사력은요, 완전히 흑개비 노예군대예요. 흑개비 노예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제가 37년 전에 제가 포술장으로 돼 있대, 객진친 그 군함, 지금 없어요. 오래돼가 다 도태돼 나갔어. 더 첨단 군함이 더 크고, 더 첨단화된 군함이 많기 때문에 다 그 병력은 제한되어 있고, 그 오래된 거 20년 이상 되면 한 30년 쓰면 다 도태식이거든요. 그런 군함 한 척만 제한돼 주면은 니 책임지고, 저를 현역에 복귀시켜가지고, 심지어도 당신이 말이야, 문재인 대통령께서, 심지어도 당신이 이 배 한 척 줄 테니까 당신 알아서 북해 해군을 다 전멸시키고 와라. 저는 자신 있어요. 아, 정말 자신 있어요. 제가 저, 괜히 그러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있다니까요. 배에 제가 그런 군함 한 척만 있으면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모든 북한 그 항구, 군함, 또 나와 있는 거는 막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다 내가 다 객침시키고 또 자신 있다니까요. 예,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자, 북한군은요, 전부 구식 군대예요. 수동식 군대예요. 수동. 대충 아주 실감나죠? 해군 그 군함만 예를 들어도 수동식에다가 구식에다가 그 다음에 노후됐어요. 노후.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냥 고철이야, 고철. 탱크가 예를 뭐 수천 대가 있다 이거야. 나는 몇 퍼센트, 가동률 저는 20% 이하로 보거든요. 그러면 열 대가 있으면 두 대 정도 가동,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나머지는 제대로 고장이 많아가지고 모두 제대로 안 돼요. 그리고 고장이 나면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군안전차라는 게 있어요. 이게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거 저 기동 이게 공간이 굉장히 제한되는 지역입니다. 산악 지역이 많아가지고 기동 부대가 이게 그 탱크라든가 장갑차 이런 그 지상 그 기동 부대가 기동하는데 이게 굉장히 제한을 받는데요. 그래서 그 전차가 하나 기동하다가 쭉 이렇게 종렬로 가다가 고장이 났단 말이에요. 그럼 전차를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저 고속도로 차 고장나면 렉카차 와서 치우듯이 그걸 그 군안전차라 그러거든요. 북한에 군안전차도 없어요. 전차 퍼지면 그 딱 그냥 그대로 그 기동 자체가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노화돼서 이게 고장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게 그다음 두 번째는 또 이 훈련이 제대로 안 돼서 훈련 기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한미연합 훈련 같은 거 대대적으로 하면 북한에 뭐 야단나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막 작년에 특히 심했죠. 전쟁을 선포하고 막 한데 탱크 운전을 못 해가지고 탱크. 그 옛날에 그 군에 몇십 년 근무하고 나간 사람 탱크 옛날에 많이 몰아간 사람 소집해가지고 탱크 좀 몰아가지고 저까지 좀 몰아달라고 했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숙련이 안 돼. 숙련이 훈련을 해야 숙련이 될 거 아닙니까? 훈련을 할 기름이 있어야죠. 공군기는 말할 것도 없고. 예? 그 다음에 북한군이 말이죠. 그 유인물에도 있는데, 그 병사들, 이거는 한 10년 전 자료입니다. 아, 그 저 최종은 제가 10년 전에 현역에 있을 때 들은 얘기인데, 지금은 정확하게 내가 물어봐도 답변 들을 때도 없어요. 북한 그 군이 110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평균 체중이 얼마겠어요? 네. 43.5kg랍니다. 43. 그래서 제가 저 초등학교 강의를 저 최근에 좀 많이 했어요. 올해 들어서 물어보면은 초등학생 한 6학년 중에 좀 덩치가 있는데 몇 킬로 하면 뭐 50kg인데요. 이런 데가 있어요. 그 중학생 평균 체중 될까요? 43.5kg면은
지금 여기 43.5kg보다 작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제일 날씬한 분 한 손 들어보세요. 43.5kg 이하 없죠? 저는 저 60kg거든요. 저는 40년 동안 60kg입니다. 지금 날씬하잖아요. 군사 60kg. 그 제보다 16.5kg가 작다는 거 아닙니까? 체중이 어느 정도겠습니까? 완전 꼬맹입니다, 꼬맹. 빼찍 말라가지고.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힘이. 예? 영양이 안 좋고, 제대로 먹을 걸 못 먹고 하니까, 워낙 이게 저, 체기 빈약한 데다가 힘이 없어요. 그 싸우지. 그 전방에 나오면 옛날에 휴전선에 옛날 지금 총 딱 들고 있는데, 요즘 북한군들 쌍이 보면 전부 이래 있습니다, 이렇게. 총을 탁 들어. 한마디로 기아 빠졌어. 그럼 한마디로 북한군의 실체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요. 95년대에 제가 국방부에 근무할 때입니다. 대령, 그때 진급을 막 한 해인데, 갑자기 유럽에 출장을 가라는 거예요. 장관, 특병병. 그리고 육군 대령, 선배 대령하고 공군 중위하고 저하고 셋이서 출장을 갔어요. 그러니까 유럽에, 독일이 통일된 후에, 완전히 군사력을 재편했거든요. 그래서 독일부터 갔는데 독일을 제일 먼저 갔어요. 독일 통일됐으니까. 그래서 독일 국방부에 가서 회의를 하면서 제가 딱 첫 질문을 그랬어요. 그 통일을 해보니까 동독군이 옛날 동독군이 어느 정도더나. 이런 질문을 했다니. 그리고 동독군 중에 지금 현재 몇 년 지났는데 동독군이 지금 남아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동독군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걸 전문용어로 군사통합을 어떻게 했느냐 물어봤어요. 그런 게. 없대요. 지금 동독군이 남아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대요. 장비 사람, 동독 군인들 다 전역시키고, 장교 뭐 사람 할 것들 다 전역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비도 하나도 활용하는 장비가 없다. 다 도태시켰다. 왜 그래야 되느냐니까 쓸 게 없더라. 그러니까 통일되기 전에는 동독군을 굉장히 위협을, 또 우리가 지금 북한군 이렇게 과장 평가하듯이 어마어마한 그 군대를 생각했답니다, 동독군을. 왜? 그 당시 동독군이 통일되기 전에 세계 군사력이 4위인가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미국, 뭐 소련, 그 당시 구소련, 뭐 중국 정도 빼고는 동독이 뭐 세계 4위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막강한 군대였다는 거예요, 동독이. 근데 통일을 또 해가 동독을 보니까 완전히 흑개비 되라는 거예요. 완전히 흑개비 되라는 거야. 속았다는 거야. 고철 덩어리라 이거야. 장비는 낡을 대로 낡고 노화되고, 그다음 병사들은 이거 뭐 사고방식이 완전히 틀리니까 활용할 수 없고. 그래서 처음 2천 몇백 명만 남겨두고 다 없앴답니다. 통일되자마자. 근데 2천 몇백 명을 뭐냐, 왜 남겨두냐 하니까, 동서도 국경에 지뢰이자 지뢰. 동독 군대를 지뢰를 설치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걸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하려면 물론 제거할 수 있죠. 시간을 많이 들면은. 한데, 지뢰를 깐 사람이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뢰를 깐 동독 군인 2천 몇백 명은 당분간 지뢰 제거할 때까지는 유지했다는 거예요. 지뢰 다 제거한 것도 필요 없잖아. 자, 동독 군이 그렇는데, 우리가 지금 북한군을 말이죠.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 재래식 군사력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면전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 나 이렇게 봅니다. 북한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핵 미사일에 그다음에 화생무기, 이건 이제 뭐 비대칭 전력이라고 그러죠. 비대칭. 비대칭이란 뭐냐면 1대1로 안 되니까 우리하고 우리가 없는 걸 저거가, 그리고 돈이 적게 들고 효과가 큰 거. 한 게 딱 핵의 핵. 핵 개발에 치중한 겁니다, 미사일. 그게 북한이 핵에 이렇게, 그렇게 핵 미사일에 이렇게 집중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핵 미사일을 왜 가지는 거예요, 핵 미사일을 왜 가지는? 첫째는 자기 체제 보장 맞습니다. 일단은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솔직히 우리가 연합훈련하고 이러 하면 막 한미 연합훈련하면 막 그 그런 거 사실이거든요. 혹시 연합훈련하다가 또 들어오는 거 아이가 쳐들어오면
재래식 군사를 안 되니까. 그럼 중앙에들도 뭐가 조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핵이면 핵, 미사일. 그 하는 게 그게 효과 있잖아요. 막 야단, 미사일 한 방 쏘면 막 야단 나잖아. 그러면 결국 종국은 뭐냐? 종국은 미국이다, 미국.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만 없으면은 자기들이 우리나라를, 즉화 통일할 수 있다고 자신감 가지고 있다니까요. 왜냐면 저 6.25 전쟁 때 스탈린하고 막 그 김일성이 찾아가고 막 남한 쳐들어가겠다. 도와마 주라. 바로 그냥 며칠 내로 저 통일할 수 있다. 스탈린 뭐, 그래? 그런데 단 조건이 있다. 이게 미군이 개입 안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미군이 개입하면 이게 끝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돼. 왜냐면 2차 대전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미군은 그걸 봤거든. 소련도. 중공도 마찬가지고. 모택도 소련, 스탈린이 보니까 미군 들어오면 이거는 뭐, 백날 해봐야 안 된다 이거야. 아무리 북한이 남한보다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해도, 그래도 미군이 들어왔는데 딱 그 해, 1950년 1월 달에 그 에치슨 미국 국무장관이요. 에치슨 라인을 선포해버렸어. 그러니까 미국의 극동 방위선이에요. 그 전까지는 한국까지 들어있었어. 그런데 한국 쏙 빼고 쭉 해가지고 일본 해가지고 필리핀까지 이렇게 꺼버린 거야, 대만. 딱 한국이 빠져버렸다니까. 그게 공포가 됐어, 공포가. 그 소위 에치슨 라인이라잖아요. 그러니까 1950년 1월 달에 에치슨 라인이 선포됐단 말이에요. 봐라, 이거야. 미국 개입 안 한다. 보장한다. 이렇게 있잖아. 그것도 미국 국무장관이. 아,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쳐들어 가면 남노당이 있잖아. 요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간첩도 많고 샀는데. 그때 남노당이, 박헌영이. 남노당에 한마디로 김일성을 추종하는 혈액이 20만 있다, 20만에. 우리가 내려가기면 내려가면 이 사람들 다 봉기해서 전국 곳곳에서 이렇다 가지고 순식간에 끝난다. 그 두 가지 딱 그걸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죠? 미국 개입하는데 뭘 개입 안 해? 아침에 잠자다가 트루먼 대통령이 북한군이 휴전선을 돌파해서 남침을 지금 전쟁했다. 그게 트루먼이 잠자다가 벌떡에 천만에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God damn, God damn. God damn! 바로 그 미국이 그런 나라예요. 바로 그냥 그 미군 보내라. 바로 그 대통령 취시해버린다니까요? 무슨 소리냐? 그리고 미국 개입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남노당 20만이 일어나는 게 뭐였답니까? 그 종북, 뭐 하여튼 어떤 사람들, 그 북한 편드는 사람, 뭐, 내가 정치적인 이야기는 좀 조심스럽고, 그 사람들이 결국 자기 목숨이 하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그 미군 들어가니까 자기들이 뭐 봉기에 뭐 오히려 자기들이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봉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남조선에 있던 박헌영도 다 처형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군 이야기했고, 네, 그다음 이제 조금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이 이게 지금 잘못하면 우리 핵 인질이 돼가지고 핵 가지고 계속 공화를 친다니까요. 앞으로 저 사람들이요, 저 사람들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북괴가 두고 보십시오. 저거는 속수무책이에요. 당할 제가 아니에요. 절대 무기예요. 소위 절대 무기라기 때문에. 이걸 당할 수가 없어. 공화를 지금 계속 당할 수밖에. 그, 핵 자체가 이거를 그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미국이 굉장히 강하게 나가잖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한 거는 참 헛다리 짚은 거예요. 헛다리 짚었어요. 제가, 1994년에 합참에, 중령 때 근무를 했어요. 전략본부에. 근데 1차 북핵 위기가 93년도에 북한의 NPT 탈퇴하고 해가지고 1차 북핵이 94년에 해가지고 94년도에 클린턴 정부에서 그때 영병밖에 없었어요. 핵시설이. 타격하겠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김영삼 대통령이 와 그러면 우리나라 보복하면 뭐 서울이 뭐 어떻게 되고 해가지고 전쟁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때나 지금이나 하는 얘기 비슷한데요. 전쟁만은 안 된다. 비굴한 평화가 더 낫다. 뭐 이런 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한국 대통령이 안 된다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합참했을 때 그 검토를 했어요. 제가 검토를 했다니까 제가. 저만 한 게 아니고 우리 하여튼 무슨 과에 특별한 그 임무가 나와가지고 영변을 때렸을 경우에 방사능이 어느 정도 오염돼가 피해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방사능이 떨어지고 우리까지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북한이 영변을 막고 가만히 있겠느냐? 보복을 한다. 응징보복을 할 때 뭐 공습을 한다, 장사정포를 쏜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한 시나리오 그때 7개인가 설정해가지고 그랬을 경우 우리 피해 정도 이걸 다 분석을 했다니까요. 저는 방사능을 분석했어요. 방사능. 근데 하여튼 종합 분석의 종합 결론이 뭐냐? 때려도 우리한테 오는 피해는 경미하다 이거예요. 경미하다. 피해는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경미한 수준이니까 그거를 영변을 핵시설을 타격해서 제거하는 그 효과에 비하면 피해는 아무것도 아니다. 때려야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그때 때렸으면 끝난 겁니다. 사실은 지금 그때 지나가 지금은 너무 시설이 늘어났고 핵시설도 여러 군데 있고 그다음 미사일도 막 엄청 발전돼 버리고 그다음에 이 미사일도 고정대가 아니고 또 이동식이 많아요. 테일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한 100기가 있다고. 아무리 위성을 해도 이게 또 은폐 이렇게 가지고 다시 100%는 힘들어요. 굉장히 그걸 핵 미사일을 타격해서 완전히 제거하는 데는 완전이라고는 보장이 못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냥 호미로 말고 가래를 못 먹는 경우까지 온 거예요. 그만큼 국가적으로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러면 현재까지 온건 뭐냐? 뭐였죠? 대화. 남북정상회담에서 필요한 뭐 지원도 해주고, 뭐 이랬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북한을 꼬시면 된다. 뭐 햇빛 정치인가 뭐 이래가지고, 듣게 하면 뭐 옷 붙겠지. 뭐 이런 뭐 아주 순진한 실패했죠. 그 다음에 그동안 뭐였죠? 계속 유엔 제재 계리안 내고, 계란 내고 계속, 현재까지 계속 제재입니다. 생션, 그 경제적으로 효과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효과 없어요. 실패. 그러면 지금 뭐죠? 군사적 압박입니다. 뭐 전략 무기도 막 배치하고 막 비완비가 와서 막 수시로 한 번씩 뭐 실제 폭격 훈련도 하고 가고 막 한미 연합 훈련하고 한국 모함이 지금 3개 뭐 전투단이 이제 금방에 와 있고 뭐 있었는데 전부 이제 군사적 압박이에요. 봉쇄. 효과 있습니까? 현재까지 효과 없습니다. 실패. 크게 보면 실패 본질이라는 거예요. 왜? 북한이 미사일 우리 그러니까 효과라는 것은 한마디로 아 우리 저 핵 무장 포기하겠다 이게 효과인데 핵을 포기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 절대 안 돼요. 절대. 그렇죠? 효과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게 뭡니까? 주로 그런 데는 게 선제 타격, 예방 타격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이제 타격하겠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거 100% 식별해가지고 그거 됩니까? 그게 지금? 보장이 없어요. 안 하는 것도 나은 것 같아. 내 개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미사일을 쏘할 때 요격에 간다, 요격. 요격을 말, 100% 보장 없어요, 그거. 요격 가가지고 탁 던뜨리면, 아, 이제 너 뭐, 100% 보장이 없어요, 요격. 그 미사일 날아가는 걸 뭐, 사드로 쏘든지 뭐, SM3, 이지사, 우리, 우리 SM3 미사일도 없어요. 그것도 사드보다 더 고청해서 방어하는 무기가 있는데, 일본이 있어. 일본이 이지사이 있어. 미국 다 있어요. 대한민국 이지사이 SM3 탑재해야 된다고 그렇게 내가 주장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 예? SM2는 있어요, SM2. 하여튼, 자꾸 그 전문적인 이야기 해봐야 뭐, 골머리 맞고 개념적으로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요격을 할 수 없대. 날아가는 미사일을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전면전을 해가지고 정권 교체로 무력으로 군사력을 해가지고 막 소위 김정은 참수작전 얘기만 하잖아요. 예? 김정은 참수작전 해가지고 군사적으로
아주 정글 붕괴식입니다. 그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원하죠. 저도 그럼 제발 좋겠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크다 이거야. 그리고 제일 문제는 국민이 안 된다. 국민이 아니 국민보다 정부가 전쟁만 안 된다. 우리나라 정부가 반대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군사적 행동할 때 대한민국 허가 받아야 된다. 얘기 계속 강조하잖아요. 우리 정부가 반대하는데 미국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우리 정부가 하겠습니까? 우리 정부는 아예 그런 의지가 없어요. 마지막이 뭐냐 그러면 주한미군 철수한다 이거야. 대원으로. 북한은 원하는 대로. 왜?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하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체제 보장하면서 미군 개입을 방지하는 거거든. 너가 개입하면 너 본토에 그 때려버린다. 그러면 너 개입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겠나? 이거거든요. 그럼 미군은 개입을 아예 차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미군 철수하라 이거야, 미군. 왜냐면 북한이 가장 노리는 게 미군 철수예요. 예. 그거 하겠느냐, 이게. 그러니까 미군이, 철수하겠다. 대신 미사일 없애라. 너 핵 포기해라. 이렇게 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까지 있다, 이거야.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미국 절대 우리나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더 필요하지만 미국도 우리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아까 막 저 서두에 조금 저 말이 좀 돌아가면은 북한이나 어느 나라 전략적 중심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전략적 중심.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이거는. 그 나라를 떠받치는 힘의 원천. 클라우제비츠가 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모든 작전 계획의 첫 장에 나와요, 첫 장에. 딱 명시되어 있어요. 작게 507, 딱 넣으면 첫 장에 전략적 중심,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 계획을 할 때, 예를 들면 이라크전, 2003년에 이라크전을 했잖아요. 28일 만에 끝났습니다. 신속 결정 작전이라 해가지고, 그 RDO라고 써놨는데요. Rapid Decisive Operation의 뜻이에요. 요즘 전쟁 질질 끄면 안 돼. 왜? 사람 맨날 피 흘리고 죽어가는데 국민들이 전쟁 하지 마라 하면 못해요. 왜? 다음 재선이라고 뭐 대통령을 하려면은 국민들이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 그런데 전쟁 계속 끌어가지고 막 피해는 거 맨날 죽고 사람 죽고 이렇게 막 부서지고 하는 거 보면은 막 반대율은 높으면 못해요. 그게 빨리 끝내버려 전쟁을. 신속하고 결정적으로. 그게 RDO라는 뜻이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라크전 28일 만 끝내요. 부시 대통령이 개전선언을 2003년 3월 20일 날 하고요. 종전, 성전선언을 또 4월 17일 해서 딱 28일 걸렸어요. 성전선언을 어디서 하신 줄 아세요? 혹시 그 장면 뉴스 본 항공모함에서 했습니다. 항공모함에 부시 대통령 항공모함에 비행기 타고 탁 내려가지고 이라크전 우리가 승리했다. 이걸로서 전쟁 끝났다. 이렇게 선언해서 28일 걸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라크전 할 때 기억에 막 피 흘리는 거 봤습니까? 제가 그때 합참의 정보작전 과정을 했어요. 예? 제가 이라크전을 분석해 보고를 했다고. 없어요. 정식으로 교전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이라크전이 끝났느냐? 이라크의 전략적 중심을 공략한 겁니다, 미국이. 이라크의 전략적 중심이 지금 북한의 전략적 중심과 거의 닮았어요. 그 일치해요. 이라크의 당시 미국이 판단한 중심은 후세인 최고 리더십이야. 근데 후세인 최고 리더십만 와해시키면 끝난다는 거야. 그렇게 본 거예요. 그게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라크전을 개전선언 하기 전에 이미 미국에서는요, 심리전이 다 들어갔어요. 이라크군 장군들 핸드폰에 심지어 문자 메시지가 맨날 날아가는 거야. 곧 후세인이 제거된다. 그래 장군들 당신들 전향해라. 그러면 끝나고 당신들 다 살려준다.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계속 그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띵동해가지고 핸드폰 열어보니까 후세인 곧 죽는다. 너 속았다. 계속 오니까. 한두 번 보다, 일하다가 이게 사람이 바뀌거든, 힘들죠. 그런 식으로 다, 소위 전투 의지 자체를 이라크전 시작 전에, 개전 전에 이미 거의 말살시켰다니까, 미군이. 그게 인포메이션 오퍼레이션, 정보작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의
전략적 중심이 뭡니까? 그러면 김정은 3대 세습 독재 리더십입니다. 우상화된 그것도. 그다음에 거짓이에요, 거짓. 이 거짓만 벗기면 끝이에요. 끝나납니다, 끝나. 저는 그래서 북한 핵 위기의 본질이 해결하는데 전략적 중심을 무락시키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 아니에요, 제 안. 그래서 그거를 모든 역량을 집중하면 나는 가능하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북한 핵 미사일을 제거하고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고 북한 동포들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 그리고 자유통일을 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왜? 이라크전이 최근에 일어난 큰 전투거든. 미국이 금세기 들어서 한 유일한 정규 전투가 전쟁이 이라크전이에요. 걸프전은 99년도 이런 거 20세기잖아요. 근데 21세기에 들어와서 전쟁은 이라크전이에요. 전부 그런 식으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 양상이 변하는 이런 걸 적용을 안 해. 합참 정보 작전과 인포메이션 오퍼레이션 제가 창설을 했어요. 제가 건의해 가지고. 그걸 제가 초대 과장 했다니까요. 거기에 사이버전 이런 거 다 들어 있어요. 사이버전.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걸 소위 연성 작전이라고 합니다. 연성 작전.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트루스 내가 프로젝시라고 그러죠. 사실 투사. 사실만 북한에 집어넣으면 끝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뭐 정보 유입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 정보 유입. 사실만, 그러니까 반대는 뭐죠? 무력 투사예요. 뭐 포를 쏜다든가, 뭐 미사일을 쏜다든가, 또는 적지에 상륙 작전을 한다든가. 이게 전부 파워 프로젝션. 무력 투사예요. 무력 투사. 그러니까 반드시 피, 대량 파괴, 살상이 동반됩니다. 그거는. 전쟁에. 그 여론에 당연히 압박이 되어 있죠. 국민들. 근데 연성작전, 소프트킬. 그러니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쟁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그게 소프트킬을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정보작전이고 정보작전을 통해서 투사하는 게 뭡니까? 사실 투사예요. 그러니까 트루스 프롬 아니고 트루스 프로젝션. 아시겠죠? 예. 그 방법으로 하면 나는 승산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대한민국 이 상태 뭐 됩니까? 저는 의지가 없어요. 정부부터 국민들까지 이거 완전히 무장해제야. 이게 도대체 북한 핵미사일 위기를 위협을 받고 있는 직접적 위협을 받고 있는 당사국 맞는가? 제가 헷갈린다니까 제가. 제가 헷갈려요. 아 이럴 수가 있어요? 천하태평이야. 근데 전쟁의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개입을 하죠. 전쟁 개입. 그다음에 뭐죠? 개전을 해서 그다음에 주도권을 장악해. 그다음에 쭉 해다가 결전이 있어. 결전 단계에서. 예? 그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게 어디에서 끝나는지 전쟁이 끝나는 거. 전입니다. 전이. 적군의 전의를 전이 그 전투 의지를 말 사람은 끝이에요. 아, 저기 나는 싸울 의지가 없다. 그냥 항복 상태지, 항복. 그러니까 의지를 누가 말살시키느냐. 그거 달린 겁니다. 뭐, 무기체계? 아, 그까지 그 뭐, 총 없으면 아는 뭐, 돌멩이 가서 싸울 수도 있죠. 아니, 뭐, 박치기로 싸우죠. 하지만은, 전투 의지가 없다. 근데 우리는 싸우지도 않고 전투 의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싸우지도. 이래가지고 뭐, 전쟁하겠습니까? 그 결전의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결전 의지로 무장시켜야 된다. 이게. 그래서 총력 안보 태세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게 선결이 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리더십 문제 있어요. 국가 리더십 특히 국가 리더십이 국가를 떠나기 전에 어느 조그만 부대 있죠. 뭐 소대 있다 소대 중대 뭐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가장 그 부대를 망치기 제일 쉬운 시간 유행이 있어요. 그런 지휘 안에 그 부대 1년만 지휘하면 그 부대는 완전히 망가져버립니다. 전투력 제로. 왜 망가지느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야, 고생 많지? 아, 쉬어. 훈련? 야, 그거 너무 힘들게 시키지 마. 좀, 쉽게 해. 이런 거 있죠. 아, 애들 힘든데 말이야. 휴가 많이 보내고. 이런 식으로 소위 그 사람들을 항상 편하고 싶죠. 이거 뭐,
개인 이익을 챙기고 싶고 편하고 그게 주로 부응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럼 그 시간 어쩌? 인기는 형 좋습니다. 아 우리 중대 최고라 이가. 우리 중대 사람 좋아. 어? 우리 중대 최고야. 다른 부대 너가 힘들지. 야, 우리는 그런 거 우리는 그냥 그런 거 안 해도 돼. 뭐 푹 쉬어. 뭐 편해. 뭐 이런 거. 망가져 버립니다. 그 부대 전투할 수 있습니까? 실제 전투 나왔죠. 야, 돌격 앞으로. 한 놈도 총 쏘는 놈 없어요. 내가 왜 나갑니까? 야, 엄마 돌격 앞으로. 제가 나가면 죽는데요. 중대장님 나가시죠. 이럴 거야, 아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투가 안 되는 겁니다. 완전히 망가져 버려요. 그게 소위 파퓰리즘이에요. 파퓰리즘. 리더십. 파퓰리즘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가 지휘하는 조직은 망하게 돼 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반드시 망해요. 국민 당도 좋죠. 인기 좋죠. 그분도. 하여튼. 근데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가 리더십 자체가 안 된다 이거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어떤 정치가든 그 욕을 받게 돼 있어요. 지금이든 옛날이든 모든 정치가는 국민들의 그 표를 가지고 자기 그걸 집권을 하기 때문에 그게 부응하려는 그 욕이 있다니까. 근데 그걸 극복하고 국민들을 요구를 하고 국민들을 끌고 나가야 돼. 그래서 저는 이 책에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써놨는데요. 국민들이든 조직이든 부대원들이든 그 최대의 복지는 뭐냐? 승리를 선물로 주는 것이에요. 승리를. 승리를 선물로 주는 지휘관이 가장 유능하고 존경받는. 그래서 인기가 당장 없을 수 있는데 승리를 선물로 주는 그 결과가 가면요. 인기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100%, 100%입니다. 지지율. 저는 그런 군 생활하면서 빼지를 경험했어요. 제가. 그런 사례를 너무 많이 느꼈어. 굉장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서두에 제가 예를 일본에 비해서 66배 또는 인구에 비해서 165배 거짓말을 많이 하고 이런 이야기,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른 그것도 있어요. 굉장히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순진해. 순진하니까 거짓말이 통하지. 예? 그러니까 순진하고 굉장히 열정이 있어요. 신이 나면 굉장히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기백을 그걸 잘 살려가 올려야 돼. 예. 예? 순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국민들을 갖다가 속여가지고 막 포퓰리즘으로 이렇게 다스려가지고 인기는 절대 안 됩니다. 나라 망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쭉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북한은 전략적 중심이, 그게 힘의 원천이 김정은 리더십이다. 적을 와해시키는데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된다. 북한 핵 문제 해결에 가장 그 실효성 있는 대책은 그거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시간이 거의 다 됐죠? 혹시 여기 제가 이 말을 꼭 말씀드려야 되겠네. 2500년 전에 아테네 아시죠? 그리스 아테네. 그 페리클레스라는 분이 있어요. 페리클레스. 해군 제독이에요. 페리클레스. 제독이면서 아테네의 정치가고 국가 수반이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아테네의 전성기를, 황금기를 이룬 사람이에요. 그 페리클레스라는. 그리고 우리 지금 민주주의 있잖아요. 민주주의, 민주정치. 이 제도가 아테네부터 나왔잖아요. 아테네에. 올라가면. 그거를 페리클레스가 만든 거예요. 페리클레스가. 민주정치 이 제도를.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거. 인류 역사상. 근데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필로폰네소스 전쟁인가요? 그 스파르타하고 전쟁 27년 했잖아요. 근데 그 전쟁사에도 나오는 얘기는 이 사람이 하는데, 안보의 3대 악이 있다. 안보의 3대 악. 그 2500년 전에 한 얘기인데, 지금도 너무 이게, 회자되고, 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공감하는 구질이에요. 무지. 3대 악 중에 첫째
악은 무지, 무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적을 모르는 게 되도록, 적을. 아까 뭐랬죠? 북한군 실체가, 실체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죠? 그냥 어마어마한 거 보는 거예요. 재래식 군사력을. 저는요, 선제 타격을 했다. 핵미사일 시설을 예를 들면은, 북한이 뭐, 응징보불에 서울이 막 몇십만이 죽고 하는데, 택도 없습니다. 안 죽어요. 저는 서울이 피해 없다고 봅니다. 보복을 못해요. 보복할 수단도 없고, 보복할 지휘체계 자체가 마비가 돼버려요, 북한은. 그리고 시스템 자체가 지시하지 않으면 안 움직이는 군대예요, 북한은. 우리나라 군대하고 틀려요. 우리는 임무 맞으면은 임무행 관리 해가지고 임무 맞으면 알아서 하도록 돼 있어요, 부대가. 그게 또 가장 이상적인 조직이에요. 일일이 지시해야 움직이는 군대, 이거는 안 돼요. 임무 맞으면 저절로 알아서 자기 평소에 훈련된 대로 자기 임무 찾아서 하는 게 그게 맞는 게, 그죠? 근데 북한은 그게 안 돼. 총 한 발 쏘는 것도 다 지시 쏘는 군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휘체계가 마비되면 한 발도 못 쏴요, 총. 그러면 순식간에 미국이 짜자자자자 해가지고 이미 저 표적 목록이 다 있거든. 프리 ITO라고 리스트 다 있어요. 그게 모든 무장이 다 할당되어 있다니까, 우리나라에. 진짜. TOT 공격해가지고 각각 다른 시간에 쏘는데 떨어지는 시간은 똑같아. 예? 영변에 저 크루즈 미사일이 떨어지고, 북한 주석궁에 떨어지고, 뭐, 주석궁에는 또 뭐, 저 B2 폭격기가 날아간 폭탄이 떨어지고, 여기서는 이지삼에 쏜 뭐가 날아가고, 뭐, 다 동시에 떨어지 뿌린다니까? 쏘는 시간은 틀리도. 그 TOT 공격, 타임 오브 타겟, 이래가지고. 그리고 왜 그렇게 하냐면, 북한이 얻어맞고 반응할 시간을 못 가지게. 왜냐면, 저쪽에 어느 부대에 폭탄이 떨어진 거, 보고가 들어가지고 평양에서 김정일한테 보고받고 김정일 야 그럼 빨리 쏴 이래 할 시간을 안 주려고 동시에 쏴버린다니까요. 그게 TOT 공격 그런 식으로 공개하는 거예요. 그럼 순식간에 어떻게 되죠? 15분 내에 작살나버려요 북한은. 근데 어떻게 서울에다 포탄을 쏴요? 못 쏴요. 피해 없어 피해. 그건 걱정하지 필요 없다. 자신감을 딱 가져야 된다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그렇게 알았네. 무지 얘기했죠. 두 번째 뭐죠? 태만, 태만. 깨어르다 이거야. 적당히 생각하는 거야, 적당히. 응? 설마, 뭐, 핵미사일 우리 쪽으로 쏘겠다. 그러니까 사드 하나 배치하는 거 가지고 시끄럽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니, 방어용 미사일 갖다 놨는데 중국 눈치를 왜 봅니까? 그럼 그걸 또, 언론에 보도를 왜 해? 그냥 배치하면 끝이지. 아니, 무기체계 하나 갖다 놓은 걸 일일이 언론에 보도하고 국민들 허가받고 합니까? 그러면 해군에 저 군함 한 척을 갖다가 저 진해항에 있는 군함을 갖다가 백령도 앞에다가 배치했다. 그거 허가받고 합니까? 예? 아, 그 허가받고 하는 군 나라가 있느냐고요. 똑같은 거예요. 이지삼에 그 미사일이 몇 발 있는 줄 아십니까? 배에서 발사하면 평양까지 날아가는 미사일마다 수십 발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게 함대지 미사일. 그 다음에 함대함, 즉 함을 때리는 미사일. 또 함대잠, 잠수함 때리는 미사일. 128기가 꽂혀있어요. 수직으로. 보이지도 않아. 쫙 이렇게 꽂혀있다니까, 밑에. 갑판 밑에. 안에서 착 누르면 촥 날아가요. 그리고 저 사드 포대, 1기 포대가 뭐 몇 개라 그랬죠? 4기? 예? 그거 뭐 다 합해서 몇 개 됩니까? 16개인 그렇잖아요. 이지삼에 10분의 1밖에 안 돼. 미사일 수가. 그런데 16기 배치하는 거 가지고 외교 분쟁이 생기고 데모를 하고 거기에 뭐 어떻게 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 이지삼이 150발 미사일 그런 미사일 싣고 다니는 이지삼이 저 진해에 있다가 저쪽에 갔는데 왜 그걸 통제 안 해요? 그거 왜 데모해야지? 그러지 마라, 그럼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태만한 거예요, 태만한. 적당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나약해, 나약. 나약하다 이거야. 아, 그렇게 위협을 하고 미국이 때리겠다 뭐 때리는 거지. 뭘 그걸 허락을 받아야 되니, 뭐니 하고, 뭐, 평화가 어떻고 저쩌고,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예? 그, 나약,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오늘 아침에 어제 새벽 자정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내려오죠. 독자 대북 제재안을 발표했어요. 그죠? 그것도 저 간보에 게재함으로서 게재해가지고 공개했다고. 아, 그 내가 또 뭐 정식 기자회견을 하고 그럼 대북 제재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좀 발표 행시 좀 제가 특이한데 지난 7월 29일 날, 그러니까 7월 28일 날 북한이 ICBM을 쏘았잖아요. 그 고각 발사하고 실그레 쏴버렸단 말이에요. 일본을 넘어가게. 그날, 그 다음날 NSC 안전보장이사회 소집해서 대통령께서 지시했어요. 독자 대북 제재안을 마련하라. 그 다음에 사드로 배치해라. 또 뭐 했죠? 막 몇 가지 지시했어. 특이한 표현 중에 있어요. 곡관을 찾아서라도, 아, 곡관을 뒤져서라도, 곡관, 그러니까 곡관이 시골 창고 있죠, 창고. 시골에 창고가 아마 나락도 있고 한데, 그걸 곡관이라고 그래요, 곡관. 그러니까 갱상도문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곡관을 뒤져서라도 독자적 대북제재안을 마련하라. 이래 됐어요. 나는 굉장히 기대했어요. 굉장히 기대했어요. 아, 이거 정말 진짜 비책을 내놓는구나. 근데 뭐죠? 오늘 발표한 게 뭐죠? 북한의 금융 기관 종사 북한 사람 18명. 그러니까 유엔에서 이미 25명을 제재를 했어요. 미국도 하고. 그 25명에 들어 있는 사람 중에 18명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하여튼 곡관을 뒤져서 놓은 대책입니다. 곡관을. 저는 곡관을 뒤져서 놓은 대책이 트루스 프로젝션 이 얘기 놓을 줄 알았어요. 그럼 내가 박수를 아 앉아 제대로 돌아가는 건데 안 놓는 거야. 사실은 국관을 뒤져서 제시할 대북 핵 예? 무력화 대책은 저는 이 트루스 프로젝트, 트루스 포럼이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좀 공감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저 아까 우리 김은구 박사님 봤는데 이 책에 제가 이 저 1, 2, 3부로 돼 있는데 3부에 에세이가 안보 관련 국가 뭐 안보 전략 국가 리더십 3부에 들어있어요. 이게. 그게 이런 내용 포함해서 상세히 들어있습니다. 필요하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질문 받을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신동보제에서 아주 좋은 강연 진행해 주셨는데요. 훌륭한 강연 진행해 주신 신동보제를 감사합니다.